자, 페이지 157페이지 최근 기출 문제죠. 1번.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뭐 뒤에 옳지 않은 것이 왜 들어가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것이 단한 가지도 없어요. 이게 2019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해가지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5번을 보시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공법상 행위입니다. 항상 유효하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라 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통정어휘 표시의 차이가 뭔가요?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에는 통정어휘 표시고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건물만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사는 뭔가요? 의사는 임대를 올리려고 했죠. 표시는 뭔가요? 집을 비워달라고 했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고, 물론 임대인이 알면서 하는 것이니까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허위 표시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포함할 수 없는 자죠. 자, 일단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래서 2번처럼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고, 3번처럼 통정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라고, 4번처럼 통정 허위 표시에 가압류라고, 5번처럼 통정 허위 표시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인 거죠. 1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1번 보시면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았어요. 자, 제3자는 상속, 포괄승계는 제외되는 거죠. 1번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가 되죠. 아버지가 당사자라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자, 제3자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X점. 왜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의사죠. 자, 2번입니다.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수 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뭐 통정허위 표시 제3자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3자든 아니면 제한 능력제 법률에 있어서 제3자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 통정허위 표시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한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차고에 관한 의사표 중요한 게 뭔가요? 중요 부분이죠.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째,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지만 시가나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니까 착오로 인하여 표유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원래 우리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건축학과 교수하고 설계 계약을 했어요. 대학 교수. 그럼 당연히 그 사람에게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학과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특징은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당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면 계약금도 뺏기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이 아니고요. 2번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재단법인 설립 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죠. 의사표시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입니다.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라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 되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3번이 답이죠. 왜요?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죠. 자, 1번은 X예요.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라는 민법 규정은 취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법률행위에 일부의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가 입증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X죠. 과실,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맞지만 착오와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반대적 의미가 되니까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까지 맞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뭐가 있다면요. 다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취소하지 못할 것이죠. 5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문제는 거의 뭐 똑같죠. 그죠? 중복 문제네. 죄송합니다. 9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취소라는 것은 뭐냐? 뭔가죠? 뭔가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X.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3번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강박이 뭐냐? 강박, 해악을 고지해서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이 있을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강박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어요. 그러면 표의자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소하지 않아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번인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대리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거죠. 2번.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치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재단법인의 재산으로서 출연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본 재산이든 아니든 출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취소를 하자라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이제 11번입니다.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침묵도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통정어의 표시는 의사표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가 됩니다. 자, 3번.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 후에 그 채권을 감유한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므로 제3자가 되는 거죠. 3번.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감유한 채권자는 가장행위에 채권을 감유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이므로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4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 그 채권에 대해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통정어의 가장 양도니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압류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죠. 추심 명령을 받았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죠. 제3자입니다.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감유, 감유, 감유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와야 된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감유했든 가등기했든 저당권을 설정했든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 제3자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이 답이죠. 자,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으므로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 부작위 고지를 안 하는 거 침묵 기망행위가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문제들 반복적이죠.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유효하고요. 3번.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표시가 됐다면
취소할 수 있고 유발이 됐다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파산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파산 선고 후에 선임된 파산 관제인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파산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관제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공시송단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단함으로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1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사례만 제시하고 내용은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줬죠.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1번.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죠.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어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이 통정어휘 표시에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물론 병이 악이라면 대항할 수 있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이 통정어휘 표시에 해당한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요 증여계약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예요. 자, 진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따라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3번 갑이 비진위 표시로 X 부동산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선이고 무과실이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에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좀 답이 좀 뭐랄까요? 좀 싱겁죠? 1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무효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중요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을은 감액에 이전 등기 안 해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4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무효죠?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4번이죠. 15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물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장과 사원증의 소집 통지, 채무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과 사원증의 소집 통지, 요것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예요. 나머지 다 뭐예요? 도달주입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 취소도 도달주이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도달주죠. 따라서 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취소 의사표시가 도달됐을 때죠. 3번. 제한 능력점이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도 1번. 자,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도달이 뭐냐?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도달이 된 거고요. 4번,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일단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고요. 5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면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16번입니다. 자, 2번이 답이죠. 공시성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성달한 거죠. 만약에 상대방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공시성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볼까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이죠. 자, 그러면 청약을 했는데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되느냐? 이게 계약법 챙금법의 내용인데,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승낙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므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17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왜요?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또는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정을 하거나 간주해 주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18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 채권이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발신주의고, 그다음에 사원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죠. 그러면 4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추인 여부에 채무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1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법정대리 확답도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은 답장이기 때문에 발신주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요. 나머지 것들 뭐 해제나 동의나 당연히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겠죠. 19번입니다. 갑은 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은 X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착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과 착오는 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던 1번은 X고요. 최근 판례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은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3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4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죠? 또뭘 입증해야 돼요? 중요 부분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은 갑,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승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병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3번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요.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1번 을이를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가 되고요. 2번. 자, 취소권이 공백했지만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인 을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면 그 취소권은 본인인 갑이 행사해야 되거든요.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또 이건 우리가 채권법 강론 위임 계약에서 배우게 되는데 위임 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4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을과의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5번 을이 병의 사기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반복적입니다. 답은 먼저 4번이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제한 능력자인가요?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피특정 후견인은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렇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수령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수령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